지금 아빠 페인트 칠하는데 보조하러 사무실을 가고 있습니다. 제가 늘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마다 저희 아빠가 늘 다 도와주시거든요. 재작년 때도 뭐 테이블 옮기는 것부터 제가 중고로 가구 사오는 것들까지 다 아빠 차에 실어서 옮겨주시고 조립하는 것도 다 해주시고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아빠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30대 중반 딸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빠를 만나러 지금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. 아빠 I love you. 여러분 지금이 저녁 7시 49분 8시거든요 제가 여기 11시쯤에 왔으니까 거의 9시간을 지금 사무실 인테리어 공부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근데 저보다 아빠가 저 다 거의 다 하셔가지고 와 저희 아빠 진짜 대단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빠 없었으면 저 거의 2-3일 걸렸을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나무 테이블도 다 칠해주시고 여기 다 칠하고 페인트 다 칠하고 근데 이게 페인트 칠을 제가 해보니까 보양 작업이라 그래서 바닥에 튀지 않게, 옆에 튀지 않게 해주는 그 작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그 작업을 깔끔하게 해야지만 페인트 칠하는 건 금방 하고 깔끔하게 떼어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보양 작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분야에서 원래 지금 종사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오늘 하루 일을 빼시고 딸내미 개업한다고 하루를 거의 몽땅 저를 위해 써주셨어요. 근데 제가 페인트 칠 그냥 한 번만 할까 하면서 화이트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쪽도 지금 칠한 거거든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안 했으면 어쩔 뻔. 그리고 화이트도 한 거 안 한 거의 차이가 되게 많이 들어요. 약간 얼룩진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깨끗해져가지고 너무 좋고 원래 너무 꼼꼼하게 막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게 이미 이게 건물이 주인이 따로 있고 많은 걸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. 최대한 원상 복구를 해놓는 상태로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 오늘 좀 건드려 봤어요. 너무 뿌듯해요. 뭔가 내가 정말 애정하는 공간이 된 느낌. 내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어가지고 애정이 더 돋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여기서 뭐 1년이고 뭐 많게는 2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단 1년 이상은 있을 테니까 1년 동안 제가 이곳에서 되게 더 많은 거를 해야겠다. 그리고 더 많은 교육, 더 많은 사업들을 여기서 읽어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힘들긴 했지만 매우 보람찬 하루였습니다.
여기는 교육 공간입니다. 이렇게 6인용 테이블을 두고 두었고요. 여기 바 테이블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듀이너스라고 보이시죠?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20인치 TV를 설치해서 교육생들과 함께 교육 들을 때나 또 직접 시범 강의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할 수 있도록 TV 설치를 했고요. 여기는 간단한 싱크대여서 커피 머신 같은 거나 음료, 다과 같은 것도 올려놓은 계획이고요. 이 안쪽에는 작은 냉장고부터 뭐 생수,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공간으로 쓰일 곳이에요. 전국 강사자랑부터 저희 애티튜드 유튜브 촬영 같은 것을 이제 여기서 대부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무 공간이에요. 저와 직원 한 명이 있을 공간이고요.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꾸며봤습니다. 커튼은 흰색으로 바꿀 것 같은데 아직은 주문을 안 했어요. 일단 바꿔보고 이쪽이랑 잘 어울리면 여기도 바꾸려고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만 바꿨습니다. 암막 커튼도 사무 공간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좀 지내보고 필요하면 구매하려고. 여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뭐 포스트잇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볼 만한 판이 될 것 같아요.